거기에 이건 분명한 취재방해입니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존 언론들이 침묵했습니다. 또 인터넷 언론도 일부 진보 언론은 보도를 했지만 그것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역고소라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곧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행포고 강자가 약자에 대한 행포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3시에 우리 여기자님이 아마 출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기 있는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보도도 해주시고 또 인권이란 장면에서 이 문제는 다뤄줘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언론은 이런 약자의 입장에서 또 소수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습니다. 그 말은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벌어지면 거기에는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들이 계속해서 그걸 파헤치고 여론을 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어땠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당이라는 권력자, 조영 원내대표에서 겁을 먹었던 것입니까? 이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사이면서 또 같이 함께 했던 동료이고 이분들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대로 남겨지면 안 된다. 홀로 이렇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열게 됐습니다. 많은 우리 기자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걸 여론화 시켜주는데 적극 좀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만 인사말을 가능합니다. 님의 주차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건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 뭐 여러 카메라들 그리고 기자분들 우리 기자 동지들 많이들 오셨는데요. 언론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하거나 그리고 특정된 피해자가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것들은 오늘 오신 분들만큼 많은 기필코 좀 피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웅 변호사께서 항상 이런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주시는 분입니다. 한웅 변호사께서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법적인 의미와 그리고 법률적인 어떤 말씀들을 해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불행스러운 일로 만났지만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실 주관적인 것은 당사자 개인밖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도 모르는 자기 뭐 관계처의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호영 그 원내대표 측에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주관적인 의도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딱 한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 보셔서 아셨겠지만 들어가려는 김 기자를 밀치고 밀어내고 그 과정에서 은밀한 부위가 접촉되고 이거는 그 누구도 하느님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관계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터졌으면 정상적이고 살기 좋은 사회라면 그리고 제1야당의 원내대표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김 기자가 그렇게 관계추행이다 왜 업무방해하냐 취재방해를 하냐 1야당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으면 내 의도는 관계추행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1야당 대표로서 사실 지금 질문한 것이 내가 대답하기 어렵거나 또는 곤란한 것이어서 내가 하게 끝날 일이고 우리 인터넷 언론들도 이를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갖고 고소를 하고 먼저 이런 것은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이고 언론을 사법화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사법화, 언론의 사법화는 가장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형사처벌로 가져가려는 사회, 2000년 전 로마의 법철학자 키케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최악의 부정이다. 엄정한 형벌은 최악의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언론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언론 강자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또는 MBC나 KBS가 이렇게 취재를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감히 그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무고 이런 걸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비겁한 행위고 강자의 행포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일을 갖고 무고 그러면 다시 또 그 무고에 대한 영무고 경찰서가 그렇게 할 일, 경찰들이 그렇게 할 일 없습니까?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찰 수사를 이렇게 악용해야 되겠습니까? 살기 좋은 사례를 만들려고 국민들끼리 서로 융합하고 배려하고 위해주라고 정치하는 것인데 이렇게 약한 언론, 강하지 않고 약하지 않은 언론이라고 해서 제1야당 대표가 탄압하는 일은 법적으로도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인식을 갖고 여기 모이신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주호영 제1야당 원내대표를 강력하게 규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3시에 출두하는 김 기자에 대한 응원과 성원 보내주셔서 다시는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적극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프리존 안 대례사 대표가 피해자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심경을 토로하고자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애써 말렸습니다. 2차 가해가 안 그래도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카메라 앞에 나선다는 건 또 다른 가해를 양산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애써 말렸고요. 그리고 다만 그 피해자의 입장을 그 소속사인 뉴스프리존의 안 대례사 대표께서 낭독을 하신다고 합니다. 안 대례사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존 대표 안대례사입니다. 현재 저희 뉴스프리존 소속 여기자님께서는 2차 가해로 많은 괴로움으로 정신과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지금 은둔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기자님의 힘든 그 마음까지도 속속들이 다 언론에 공개해 주시길 바라며 기자님을 대신해서 제가 입장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당의 건물, 그것도 공용 공간인 엘리베이터에서 취재 거부라는 명목으로 당직자를 거느리고 총 6명이 여기자에게 집단 린치를 했습니다. 판사 출신 김승호 의원은 20여 년 전 판결에서 이와 똑같은 사건을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여성의 민감한 부위 신체에 손을 대면서 모습에 또 이 사건을 어째서 정치 쟁점화 하시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로서 이 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하려는 것뿐입니다. 약자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는 사회, 서로에게 예의를 갖고 대하는 성숙한 민주사회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정치인의 비열한 뒷모습도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많이들 와주신 우리 유튜버 선생님들 또 지금 생방송으로 봐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아주 이 사건은 정말 비참하고 고약한 사건입니다. 우리 유튜버님들도 어디 취재 갔을 때 정규 방송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그 취재 대상자들이나 특히 힘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또는 검경이 함부로 대하는 경험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촛불 민주주의 시대, 참여 민주주의 시대, 시민 언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시민 기자를 표방해서 그의 타임즈 올해 인물 YOU로 뽑혔을 때 타임즈가 올해 인물을 YOU 시민들이 올해 이 땅에 이 세계의 주인이다로 뽑았을 때 2006년입니다. 벌써 15년 전 일이죠. 그때 그 타임즈의 YOU를 뽑는 이유를 보면 첫 장에 오마이뉴스의 모든 시민은 기자다가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 민주주의, 인터넷 민주주의 시대. 그런데 그런 우리 수도 없이 많은 우리 시민 언론이 생겨나고 또 많은 한국의 언론이 너무 엉망, 개혁 언론들이
또 대한 얼굴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정치인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대한 언론, 개혁 언론, 유튜브 언론들이 많이 생겨났다. 그들과 소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내부에 거리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많이 보지 못한 매체, 많이 뭐 접하지 못한 기자님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아닙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잠시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 필요하면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또는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좁으니까 밀접한 환경이기 때문에 내려서 잠깐 한 2, 3분이라도 대화하자고 얼마든지 매너 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동영상을 계속해서 지금도 봐봅니다. 피해자의 연대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주호영과 국민의힘 정치세력이 평소에도 보여주고 있는 사경제 약자들에 대한 폭력성 또 소수자에 대한 폭력성이 그날 그대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 조중동이 아니고 정규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좀 낯선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여성 기자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태나 충격이 될 수 있는 기습추행의 결과까지 야기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 야만적이고 폭력적입니까? 저도 예전에 작은 시민단체에서 또는 작은 매체에서 어디를 취재로 왔을 때 그런 비참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로 권력이 있는 집단일수록 작고 여린 시민들이나 소수 매체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물리적 폭력과 또는 멸시의 눈초리를 행사합니다. 이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입니까? 이제 시민민주주의 시대, 시민 언론의 시대라는 게 이미 2006년도에 YOU로 타임즈가 전 세계 올해 인물을 뽑았을 때 드러나고 벌써 우리 한국은 촛불혁명도 거쳤고 2006년 이후에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특정 정치 세력들이 일부 기성 언론과 사실상 짬짜미 관계로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시민 저널리즘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적나라한 현장이 이번에 예? 우리 뉴스 프리즘 기자님이 당한 현장에서 재현 확인된 것 뿐입니다. 크고 작은 그런 폭력은 되게 많았죠. 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그 사건을 지켜본 많은 시민들이 주호영 씨와 국민의힘 세력의 폭력성 그리고 그 사회경제 약자들이나 소수자나 서민들에 대한 굉장히 그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결과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를 행사하고 기습추행까지 다가가게 된 그 전 과정에서 사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후한무치한 자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유튜브님도 오셨습니다. 미디어 펀치도 보이고 서울의 소리도 보이고 내일경제신문도 보이고 길잡이TV도 보이고 특별히 저 멀리서 아마 우리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것 같은데 빨간아재TV도 보입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우리 여기 유튜브 선생님들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취재로 갔을 때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고 부딪히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를 누군가가 오악스럽게 밀었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모욕감, 상실감, 낭패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사과이니까 오히려 더더욱 첫반하장으로 마치 무슨 정치공작이라도 기획한 것처럼 고소하고 큰 소리치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평소에 따뜻한 환경에서 취재할 때 그런 일, 그런 일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기성 언론들이 철저히 예민하고 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입니다. 조선일보가 부수 조작에도 철저히 예민하고 나몰라라는 가소 언론의 비열한 작태가 이번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유튜버, 시민 언론, 또 지금 생방송 봐주시는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대한 언론, 개혁 언론과 함께 이 더러운 정치세력과 일부 수구 냉전 기득권 언론 세력의 짬짜미를 타파하고 더 많은 시민 언론의 시대, 더 많은 촛불 시민의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사건 끝까지 함께 연대해서 주호영 씨가 그 피해자와
그리고 우리 인터넷 언론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국민의힘이 다시는 그런 사기를 약자나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영향이 드러나는 이유만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가까이서. 만약 사람 많은 곳에서 그랬다면 시민들이 달려들어 당신들을 말렸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약자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그래서입니다. 여기자는 우리 시민입니다. 그 기자는 그동안 시민이 하고 싶은 질문을 정치인을 만나 질문하고 기사 쓰고 현장 등에 나가면 만날 수 있던 그런 발로 뛰는 기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주도 전범빌리지 서커스에 동원되는 학대받는 동물 취재, 포스코 산재 문제, 미얀마 사태, 경찰관 자살 문제, 정인이 사건 등 사회 곳곳에 더 많이 알려야 할 국민적 취재를 위해 다루는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 우리들의 기자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당신 같은 파렴치한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지키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영등포 경찰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3일 개혁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자회견은 경찰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당직자의 취재 방해, 폭행, 여기자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엄정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라. 지난 1월 2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오산 대구수원구가 위원과 수행원 당직자들은 취재를 하려 엘리베이터에 동승한 뉴스프리즘 여기자를 힘으로 밀치고 끌어내면서 폭행 치상뿐 아니라 여기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강제 추행 논란까지 벌어졌다. 특히 여기자는 사건 당일 112 경찰 신고에 이어 지난달 17일 주호영과 국민의힘 당직자 5명에 대하여 취재 업무 방해, 폭행 치상, 강제 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을 비롯 당직자들이 가한 폭력에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 여기자에 대해 피해 복구 노력을 일체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폭력과 강제 추행 논란에 대하여 허위 사실 정치 공작이라며 피해 여기자와 언론사 등에게 2차 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계 기자는 지난 1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 1층 로비에서 주 원내대표에게 안녕하세요 질문 좀 해도 될까요? 하며 지계 기자님을 밝히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뒤 탈원전 정책을 고발할 사안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 하지만 기자에게 돌아온 건 답변이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야 국민의힘 당직자 5명의 지대 업무 방해 폭행이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여기자의 미신체 민감한 후위에 대해 접촉을 가했고 강제 추행 논란까지 발생했다. 여기자는 급기야 엘리베이터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당직자들의 집단적인 폭력은 CCTV 영상에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 과정에서 여기자의 가한 신체 접촉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강제 추행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CCTV의 명백한 증거에도 주호영은 발뺌하며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다 급기야는 피해 여기장을 역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의힘과 주호영은 이 사건을 취재하려는 일선 기자들과 언론사에 성추행 의혹 기사를 받았으면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겁박까지 했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강제추행 의혹을 교명하려 노력하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국민의힘과 주호영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 수준과 성추행 의혹을 대하는 뒤떨어진 국민의 자세를 알 수 있는 대목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주호영 사건에 가담한 당직자에게 엄정하게 촉구한다. 피해 여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취재 방해, 폭력 치상,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또한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게도 요구한다. 경찰은 주호영과 국민의힘 당직자의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채 취재 방해와 폭행 치상,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라. 우리의 요구 1. 국민의힘과 주호영은 취재 여기자에 대한 취재 업무 방해와 폭력,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하여 피해 여기자와 일선 기자, 국민 앞에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라. 2. 국민의힘 이정현 대표는 주호영과 당직자들에 의하여 발생한 취재 여기자에 대한 폭력적 위협력 행사에 대하여 엄정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엄정 문책하라. 3. 경찰은 주호영 등에 대한 고소사건에 대하여 신속 엄정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2021년 3월 3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당직자의 취재 방해, 폭행, 강제 추행, 혐의 규탄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이었습니다.